예, 안녕하세요. 저희 동네에 지금 한 20년이 된 폐가가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동네에 옛날에 한 23가구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은 살고 있는 집이 한 11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. 시골에 빈집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집이 왜 지금 20년 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빈집으로 남아있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잠시 이 집의 상태를 한번 둘러보고, 예, 그렇게 그 나중에 그 빈집된 사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우선 보면은 이 집이 태풍 때 여기 보시면은, 시멘트로, 블록으로,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담장이 태풍에 무너졌습니다. 무너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. 도로하고. 도로가 바로 여긴데, 동네 입구고 참 위치도 좋습니다. 이 집은. 옛날에 뭐 이런 촌 시골 주택이라도 이런 뭐 기와집이면 상당히 뭐 집도 내구성도 좋고 좋은데,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. 일단 한번 들어가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옛날에 텃밭하던 자리인데, 그 옆집 아주머니가 뭐 땅콩을 조금 심어 놨네요. 예,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. 예, 여기는 옛날에 그 외양간입니다. 외양간. 아시죠? 소 키우는데. 그래서 외양간도 여기에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소가 한두 마리 정도 키웠었죠. 두 마리 정도 있었고, 여기가 옛날 화장실이네요. 화장실. 화장실인데, 당연히 뭐, 푸쉐식이겠죠. 한번 볼까요? 예. 아이고, 예. 아, 진짜. 옛날 푸쉐식 화장실, 예, 보이시죠? 아, 완전 푸쉐식입니다. 하하. 예, 외양간도 뭐, 한 10평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. 상당히 넓네요, 외양간이. 그리고 여기에도 옛날에, 예, 여기에서 닭을 키웠는데, 닭장도 예, 꽤 크게 하나 있습니다. 닭장도 있네요. 예, 뭐, 횟대하고 이런 것들 쭉 있고. 여기는, 예, 닭장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. 철망이. 예, 여기가 옛날 장독대 자리인데, 수도가 장독대 자리인데 풀만 지금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예, 항아리는 하나도 없네요. 옹기 항아리를 그 고물장수들이 막 가져가 버리더라고요. 절도죠, 절도. 이 사람 안 산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들고 와 버리면 안 됩니다. 버린 것도 아닌데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지금 지붕에 기와가 처마 끝이 다 무너져서 쏟아져 내렸습니다. 지금 흙도 보이시죠? 처마가 막 쏟아져 내려가지고 참 안타깝네요. 조금만 수리하면 이게 참 100년 이상 가는 집인데. 그래서 집도 상당히 옛날 그 소나무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지은 집입니다. 근데 막 풀들이 자라서 지금 마루 쪽으로 막 올라가 있네요. 네.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방에 뭐 문짝도 띄어갔네요. 문짝도 보니까 뭐 골동품 수집하는 이런 분들이 띄어가 버립니다. 이렇게 문짝도 없습니다. 여기가 안방인데, 아, 참 옛날 방 지금 보니까 상당히 작네요. 한 사람 한세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.
여기는 네, 부엌입니다. 부엌. 부엌이고 예, 싱크대하고 예, 살림살이들이 여기 있습니다. 그리고 창문도 있고 예, 부엌은 이렇게 대청마루하고 연결이 바로 되어서 예, 생활하기 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시골집이지만 예, 지금 대청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전망을 보면은 그 앞에 시골 동네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뭐 자동차가 다 들어오고 접근성도 좋고 다 포장도로 되어 있고 뭐 고속도로 타면은 여기서 뭐 도시까지 나가는데 한 30분이면 됩니다. 그래서 크게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이 집이 옛날에 한번 그 20년 전에 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네들이 이 집을 다른 분한테 팔았습니다. 팔았는데 그 사신 분이 그 부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가 이걸 덜렁 샀어요. 그 당시 가격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게 4,500만 원인가 줬습니다. 20년 전에. 이 4,500만 원 주셨는데 집사람이 자기하고 상의 안 하고 샀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여기 집을 수리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부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아예 그 이쪽으로 이사도 오지 못하고 지금 집을 방치를 내놨는데 이걸 뭐 그냥 둘 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데 빌려주면은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게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리하려면은 뭐 아무리 못해도 뭐 최소 몇백만 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돈 10만 원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뭐 타산이 안 나옵니다, 솔직히. 그래서 지금 이 집이 계속 비어져 있고 빈 집으로 좀 흉물스럽습니다. 시골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아이고 뭐 다 떨어져 가지고. 그래서 이 집은 참 부숴버리기도 아깝습니다. 왜냐면 옛날에 우리 전통 방식 한옥으로 해가 기와까지 얹어서 만든 집인데 요새 보면 이런 집을 리모델링을 쫙 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그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호텔처럼 만든 집도 있더라고요. 제가 한번 지인 집에 가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뭐 최소한 비용이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. 넉넉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 집 4천만 원 주고 들여가지고 이사를 오실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도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집 터도 보면은 한 150평 정도 되고 상당히 집이 넓어요. 그래서 참 이렇게 비워두기 아까운데 저도 이 같은 동네 사람이지만은 빨리 누군가 인수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좀 깨끗하게 집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상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예, 안녕히 계십시오.